와, 홍은동. 여긴 참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파트보다는 이런 주택이 훨씬 많은 것 같아. 다 웬만하면 집이겠지? 근데 여기 좀 집이라고 하기엔 느낌이 있는데? 뭐지? 와인? 느낌 엄청 있다. 와인뿐만 아니라 뭐 식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인가 보다. 여기 술만 파나? 일단 앉아봐야겠다. 혼자 왔다고 혼내지 않겠지? 스파클링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다양하게 많이 파네. 요리도 특이한데? 영월, 홍성, 천안, 스페인, 태바삭. 일단은 난 치킨을 좋아하니까 요리 시킬 거야. 티프니 여기 주문하려는데요. 네. 안성 조화란 홍장 토종닭 태바삭기 하나랑 토종닭 볶콘치니와 마르살라 소스 하려는데 양이 제가 혼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나랑 와인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와인도 뭐 특별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알아서 추천해 주시나 보네. 와인잔도 볼륨감 있고 아주 좋아. 내추럴 와인 같은데. 서빙도 다 해주시네. 술렁술렁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와인인데. 큰일이군. 오케이. 이름 기억해 두겠어. 치킨이랑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이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닭을 팬에 구운 다음에 이제 그 구운 육즙에 이제 양파하고 마르살라 소스 그리고 프랑스 그 버섯을 넣어가지고 네, 같이 하는 소스에 버무린 겁니다. 여기 있는 껍질은 이제 그 조화로운 닭 껍질. 닭 네, 껍질이에요? 한번 튀긴 다음에 이제 아, 닭 껍질 한번 구운 다음에 이제 아몬드랑 견과류 같이 드렸고요. 소스랑 같이 드시면 맛있습니다. 고기는 무슨 부위예요? 여기는 다리 부위와 가슴살 같이 섞어 아, 네. 잘 네, 먹겠습니다. 드세요. 네. 토종닭이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사진부터 남겨두고 놀랍다. 구울 때부터 아주 바삭한 소리와 냄새가 느껴졌어. 토종닭을 만났으니까 분홍 장갑을 껴야지. 이 장갑을 낄 때가 가장 설레는 시간이야.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건 닭다리살인지 닭가슴살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너무 부드러워. 크림 소스와 함께 찍어 먹을 건데. 버섯 향이 아주 깊다. 이게 닭이 맞나?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바삭한 무언가가 있는데. 베이컨 같아. 근데 이것도 분명 닭 껍질을 튀겨서 만든 거라 그랬어. 이상하다. 닭 껍질이면 굉장히 얇고 기름 맛이 느껴질 텐데 그렇지가 않아.
닭이 가진 모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야. 기본적으로 토종 닭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하지만 씹고 나면 탄성을 지르게 돼. 머리가 아프다. 이상하다. 와인 한 잔 마셔야겠어. 내추럴 와인이라 그런지 더 술렁술렁 넘어가네. 이 요리는 남길 수가 없는 요리 같다. 왜냐면 이 생크림, 그 안에 배어있는 버섯향, 그 안에 배어있는 닭고기의 육향, 그리고 씹는 쫀득한 질감까지 감탄의 연속이야. 네, 진짜 맛있어요. 토종닭 해맛을 기다렸습니다. 토종닭 날개를 튀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간장 소스 해가지고 근데 일본 약간 일본 스타일의 테마사키라고 하는데 꽈리고추하고 같이 레몬즙 이렇게 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 날개예요, 진짜? 네, 토종닭 날개. 아, 진짜 큰가 보다. 진짜 크죠, 토종닭이라서. 그럼 여기 여섯 개 들었으니까 닭이 세 마리 그렇죠. 희생된 건가요? 그렇죠, 세 마리를 사용해서 열심히 만든 거죠. 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무슨 호사람. 나를 위해서 닭 세 마리가 희생됐다고? 그것도 토종닭 세 마리가 말이야. 두툼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장 양념 같은 걸 하신 것 같아. 레몬즙을 쓱 뿌리고 역시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야. 이상하다. 정말 정말 커. 큼지막하고 껍질이 두껍고 속이 촉촉해. 어느 치킨이나 그렇겠지만 진짜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지 껍질의 맛, 속살의 맛, 뼈에 붙어있는 맛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정말 날개 맞아? 바삭해. 정신이 아득하다. 뼈에 붙어있는 살점 하나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 이건 닭다리가 아니라 닭날개다. 잊지 마라, 안젤라. 다리 먹듯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은 발굴의 연속인 것 같다. 물론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발굴하는 과정도 있지만 나 자신을 발굴해가며 찾아간다는 거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 거, 내가 정말 슬퍼하는 거,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순간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날개 자식은 내 인생을 여섯 번 느끼게 하는 잔인한 여섯 개의 날개다. 살면서 이렇게 큼지막한 날개를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잘근잘근 씹어먹고 하나하나 발굴해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심심하지 않다. 꽈리고추도 함께 준 이유가 있겠지. 셰프들은 천재니까. 담백해. 튀김 요리이기 때문에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꽈리고추와 화이트 와인으로 잠재웠어. 여기 대단하게 놀라운 곳이다. 와인과 something new를 어라우즈 시켜줬어. 어라우즈라는 이 레스토랑 이름만큼 맛을 일깨우고 나 자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홍은동에서 산책하다가 이런 곳을 발견하다니
난 정말 행운의 여신인 것 같다.